네,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이 민주노총 산별위원장과 만나서 저녁을 먹었다고 어제 국감에서 여러 차례 밝혔었죠. 민주노총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하면서 진실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을 위증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했지만 김 위원장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맞섰는데요. 오늘도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위증이 있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김문수 위원장이 민주노총 산별위원장을 만나서 여러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는 증언을 하셨어요. 근데 곧이어서 바로 민주노총에서 우리 산별위원장 중에는 아무도 만난 사람이 없다라고 성명이 나왔어요. 그래요? 예, 이런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닌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김 위원장은 만난 게 사실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장님이 거짓 증언하신 거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점이 바로 문제입니다. 아, 남을 불신하고 무조건 아니라고 처하고 그 성명서를 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누구를 혹시 만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걸 왜 묻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을 정도로 지금 현재 우리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나는 진실된 이야기만 하지 진실이 안 된 이야기를 안 해요. 김문수를 진실 안 된다고 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네, 김문수 위원장도 누구를 만났다고 정확하게 특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네, 김 위원장은 누구인지 밝히면 그 사람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아서 이름을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정작 당사자는 밝혀도 괜찮다 이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아, 어제 국감 끝나고 그 산별노조 위원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서 상당히 뭐 여러 가지로 본인이 전혀 본인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알겠습니다. 안심하라고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우리 노조에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자유보다는 공포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